갑술년에 신미월에 무신일에 정사시에 태어난 29살 남자 사주예요. 이 사주 무신일주가 미월에 사시에 태어났어. 자, 이 세상에 무슨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금캐는 좀 나무 키우다가 금 캐고 그렇지. 대운이 신유술로 가는 한 30대부터 금 캐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갑술대운이 무토할 일을 첫째 생각해봐. 무탈 일은 뭐야? 처음에 나무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데 갑목을 키워야 돼? 을목을 키워야 돼? 안목 키워야지. 갑목을 키워야 큰 산이 큰 나무가 있어 어울리지. 무토가 을목 키우면 그거 사치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꽃나무 키우고 다니니까. 을이란 글자 자체가 사치야. 바람이고.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어야 돼. 이큰 나무. 편관이죠? 네. 어렸을 때 꿈이 컸어요? 적었어요? 컸어요. 꿈이 크고 제복을 커요. 입고 한번 빛깔 번쩍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지. 제복 입고. 꿈은 원대했잖아요. 근데 꿈을 이루기는 힘들지. 신금이 계속 갉아먹고 있잖아. 금금. 그래서 갑목을 심을까? 거기서 금광을 캘까? 금. 금광을 캘까? 이런 사람들 직업에 갈등 요소가 많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갑목을 쓰게 되면 뭐예요? 조직생으로 가고, 신금을 쓸 때는 조금 상관으로 가니까 내 기술력, 내 아니면 자영업도 되고, 내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에도 언제든지 한번 탈출해서 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무술, 갑술이라는 조직이 있겠죠. 네. 갑술이라는 조직. 그 다음에 국가 조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큰 기업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것은 중견 정도로 보여. 근이 없기 때문에. 중견 기업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상관에서 금쾌로 가는 사주로 가겠죠. 절벽산에서 금강캐, 금강. 근데 신금을 캘 때는 자존심 센 거야. 너다지캐로 다닌다 그랬죠? 네. 투기성이 좀 강해, 투기성. 신금, 코인을 수도 있어. 코인을 수도 있고. 근데 뭘 깔았어? 문창성을 깔았어요. 그래, 문창성을 깔았는데 투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무민경. 여기서 경금이 연간이라든지 월간에 투출해서 학교 선생으로 간다 그랬죠? 네. 그런데 안 했어. 머리는 좋은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데도 인연이 있어. 근데 이 신금이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이고 또 신금이 철도 되고 금융도 되고 활동성의 직업인데 이런 쪽에서 철이나 금융 쪽에서 이룰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머리 좋고. 예? 이건 정화는 뭐예요? 임대료 받는다. 정화는 무토한테 뭐냐고. 인수잖아요, 인수. 예, 무슨 인수. 인수는 근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사거리래. 사는 사거리 백화점이라 하겠죠. 사거리에 반듯한 건물이 있어. 나중에 정화 내 운수 아니야. 내 운수 하면 반짝반짝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로 받는다 그 말이야. 말년에 사거리에 반듯한 건물 하나 놓고 임대로 받으면 편안하게 사는데 이런 모습이야. 그럴 때는 금캐는 사주에서는 신중에 임수가 돈이에요. 임수가 잘하고. 제. 근데, 지금 29개? 회자로 보면은, 무토한테는 제대운을 타게 돈 벌어야 안 벌어요? 알아요. 돈 벌잖아. 근데 현재는 갑술대운에는 이 갑술, 조직, 월급 생활을 한다고 봐. 을의 대운에 가서 아마 신금을 보석 강산 캐러 가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고 운시도 신금 있으면 대장이 마무리 잘 오고 검소하고 준비성도 강하고 근데 대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여기는 사신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술미형이 되어 있죠. 형이 많은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인덕이 없어. 형이 많은 사주들은. 자, 근데 이 술미형이란 것은 조정이야. 조정인데 미중에 을목이 있는데 미중에 을목. 이 미중에 을목, 술 중에 신금이 언제든지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토는, 남자들 미토가 있으면 조작솜씨가 뛰어나요. 손조작솜씨. 무슨 두드려 맞추고 또 이게 조정에 들어갔잖아. 이 사람은 손으로 뭐 두드려 맞추고 막, 응? 그런 거 자를 것 같아. 자를 것 같고. 또 미가 있으면 육식 좋아한다겠죠. 네. 육식 좋고. 뭐. 걔가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좀 힘든 세월을 사네. 정신적으로는. 양옆으로 촛대하고 촛불도 들고 있어요. 자, 또, 수가 없으니까 길치가 좀 많다겠죠. 재성이 없으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네, 선생님. 응. 지금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6년 6학년 때까지 계속 반장하고 전교회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꿈은 원대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현관을 써서. 그리고 지금은 건설회사, 막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 정도의 아, 건설회사 그렇게 다니거든요. 중견기업 정도로 보여. 다니고, 이 사람은 궁금한 게 지금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에 대한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건설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 아니면은 집에서 커피숍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 해도 되는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건설회사도 맞고, 왜냐면은 건설회사는 목하고 토하고 있어야 돼. 나무를, 토목 건축이라겠죠. 그 다음에 이 네. 금을 캐니까, 금, 이게 철이잖아, 철. 철이니까 그것도 맞고. 근데 아까 커피 장사, 물 장사도 물이 돈이잖아, 금캘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번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로? 물로. 그럼 근데 커피숍에 32대 갖고 무슨 돈 벌까? 요즘은 크게 하면 돈을 벌긴 하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돈 버는 것보다는 건설해야 무슨, 예? 큰돈 벌지 않을까? 신금? 아니면 금융도 되고 건설 처리니까 이쪽으로 간게 나을 것 같아? 커피는 개수인데, 개수는 없고 여기 뭐가 있어? 임수가 있잖아. 커피는 안 맞아. 커피 한잔 팔고 언제 돈 벌어? 선생님, 을에대운에 그러면 해수를 술토로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올해도는, 32대운에. 그렇다니까? 네, 그때 그러면 뭐라도 바꿀 생각이 들겠네, 그죠? 근데 사업을. 의뢰되면 돌아요. 자수는 못 막는 거예요. 그래도 자수는 못 막다 하더라도 신자수로 가니까 제대운을 타니까 돈은 벌어. 그래서 32세부터 52세까지 20년간은 제대운을 타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월급 생활했고 이렇게 돈 벌겠어? 이게 금캐로 가야 되잖아. 그게 이 사람은 철근 골조로 가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건물 하나 세워놓고 잘 사는 사주야, 이게. 커피 팔아고 사거리 건물 사겠어? 선생님, 결혼은 언제쯤 정사가 나은가요? 신미가 날까요? 정사. 뭐가 나을 것 같아? 결혼을 한다면 정사가 나을까요? 신미가 나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을 것 같아? 정사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정사가 낫잖아. 사람 빤도도고, 또 사람 빤도도고, 이 사람 때문에 뭐, 빌딩까지 빌딩을 갖게 되잖아. 빌딩이라기보다도 무슨 빌딩이야. 재벌도 아니면서. 건물 건물 하나 가지게 되잖아. 선생님 이 그리고, 사주에 예. 회자축에 축 변화요. 뭐가 네. 필요해? 따뜻한 난로가 더 필요하잖아. 따뜻한 난로가 더 필요하잖아. 근데 정사가 엄마도 돼. 지금 신미가 엄마란 말이야, 엄마.
갑술이 아버지예요. 예? 근데 미중에서 정화가 나갔죠. 네. 그렇게 말년에도 나이 들어서도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 엄마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말년에도. 결혼하게 되면 점사 31살 넘어서, 근데 31살에 보통 35살 넘어야 되니까. 정사를 만나면 괜찮아요. 선생님, 그 말년에는 큰 산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촛대를 들고 한쪽 손에는 촛불을 켜놨잖아요. 네. 말년에 기도사주지. 그러면 외롭다는 건가요? 말년에 외로움을 타지. 큰 박달나무 밑에서 촛대에다 촛불 켜놨잖아요. 외롭지. 외롭지. 그럼 뭐 근심 걱정이 많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선생님? 근데 그건 말년이니까. 말년이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해놔. 여기에서 지금 부모님을 지금 저렇게 본 것이 근거가 있을까요? 부모님 몇 됐다고? 부와 모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실제 생활을 좀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관계? 아, 부모님이 저기 잡기가 힘들다고 똑같이. 신미를 엄마로 본게 맞아. 미중의 정화가 또 지지에 있잖아요. 선생님, 술 중에 또 정화가 있습니다. 어? 술 중에도 정화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신미가 엄마. 월치가 엄마 자리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엄마로 보고, 그래서 갑술을 월치를 아버지로 보고, 또 여기 이술 중에 신금 있죠? 신금 있죠? 이렇게 네. 할머니잖아.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아도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는 좀 닮았겠지, 갑술. 근데 돈이 있어, 없어? 있어요. 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 술토니까 돈 많아. 불교 집안으로 돈 많았어. 할머니하고 아버지 할머니 좀 닮았다고 봐야지. 그런 것도 확인이 돼요? 네, 닮으신 것 같아요. 성격은 안 닮았는데, 모습. 예, 왜 모습은 좀. 그래서 갑술이 할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술 중에 상관 할머니가 있잖아. 그러면 갑술이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 닮을 수가 없잖아. 엄마는 친정 쪽을 닮아야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격이 좀 예민하잖아.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래서 술미형이니까 지주고 먹고. 아버지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렸을 때 피부병 좀 알았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은 피부병, 괜찮아가지고. 간목이 피부병이라겠죠. 네네. 여드름 이런 것도 되죠, 선생님. 그것도 되지.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그게 월간에 상관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다 한다고 그러신 거, 그거 맞죠? 그래요? 월간. 근데 좀 참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다 표현은 인생이 못하고. 인생이 있어서 예. 인생을 끼고 있으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절 바른 행동을 해요. 인생이 없을 때는 예의가 없어, 무례해요. 근데 인생을 끼고 있을 때는 토생금에도 굉장히 예절이 있어요. 부모님은 잘 살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가 아들한테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정사가 미중의 정화로 나서니까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 엄마 때문에 건물을 살 수도 있어. 네, 미중의 그럴 수 정화, 있어요. 이게 건물이니까 엄마 때문에 임대료 받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정도 그 돈이 많아요? 네.
오늘 돈 많은 사람은 나와. 그러니까 뭐 죄가 없어서 뭐 돈이 없다는 등 안 맞잖아. 우리가 그림을 딱 그리면 굉장히 부자 사주야. 그 돈은 엄마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는... 값을, 편제를 깔았잖아. 수학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머니를 천을 귀인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엄마가 천을귀인이잖아. 이게 엄마인데 이게 귀인, 천을귀인이잖아요. 엄마가 귀인이잖아, 엄마가. 여기는 엄마가 중매할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엄마가 그럴 소지가 있을까? 아니요. 애인 있어요, 무신? 지금은 애인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중매를 쓸 수도 있어. 엄마란 말이요? 엄마가 이 중에서 청아를 내놨잖아. 청아를 내놓고 청아 말년에 엄마도 되죠. 여기가 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중매 쓰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네. 선생님,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괜찮을까요? 결혼은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나는 그렇게 이게 가장 현명해. 왜? 아까 50 먹었잖아. 그 사람 결혼 운이 없어서 안 했냐고. 결혼 넘어야지. 첫째, 나는 항상 그래. 첫째, 준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본인이 결혼을 의사가 있느냐. 아까 50 안 했잖아. 의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했어? 아니잖아.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 지금은. 결혼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더라니까. 안 돼. 직장 없는 놈한테 누가 와? 직장에 있어도 200, 300 받으면 안 오잖아, 여자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없으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말이야. 결혼 준비가. 경제적인 준비.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일단 논리로는 한번 따져봅시다. 에? 결혼은. 자, 금년이 이민년. 인신충했죠. 부부궁 깼죠. 이것도 네. 결혼은 된다니까. 또 신중에 무임경이 있죠. 임수 투출했잖아. 금년에도 결혼이 돼. 금년에 결혼하면 되면 신미를 만나지. 그 다음에 계묘년. 묘신 기문도 기문이면 생각지도 않게 이루어져. 생각지도 않게. 또 무기합을 했잖아. 무기합으로. 또 이민 계묘 갑진. 갑진년은. 갑진년도 될 확률이 높은데 진중의 계수가 합을 해서도 무기합으로 들어오잖아. 갑진 을사. 사신형합이니까 조건부로 되겠지. 조건이 맞으면 오고. 그 다음에 병호. 병호년은. 병호년도 되지. 오중 정하고 신중 임사고 정님하고 하잖아. 계속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 되긴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 몇 살에 하면 정사, 몇 살부터가 정사예요? 31살. 31살이요? 응. 31살은 책에 없어. 내가 만들었어. 41살이라기에는 좀 너무 늦고. 그래서 31살. 근데 31살에 간 사람이 없더라고. 되게 늦게 가니까. 선생님, 이거 질문 하나. 왜 내가 31살이라면 네. 옛날 책에 15, 30, 뭐 이렇게 나오잖아. 45, 60. 그래서 이제 30 여기를 딱 끊어서 내가 31살로 만들어버렸어, 그냥. 옛날 논리도. 누가 말씀하세요? 네네. 선생님, 이게 미월 부모님 자리에 그 경제력을 볼 때요. 신미 갑술로만 보면 이 미월의 갑목이잖아요. 미월의 갑목이고 그 지지 뿌리박은 것도 술터 건토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감목이 제대로 온전히 건강하다,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원래는 신유술 해자축이라 갑술이 돈이 있거든. 네. 근데 미월이라 나도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반신반의 했었어. 근데 돈이 있다 그러네. 미월이라. 아, 근데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좀 힘을 못 쓸 것 같네. 그래요? 네,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엄마가 아버지 묘지를 가지고 있잖아. 까불면 술미용하고 그랬는데 너 집을 넣어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거분거분한 것 같은데. 둘이 술미용으로 지지고 벗고 사도 결국은 아버지가 그래 내가 졌어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술미돼 있는데 이 대운이 술대운이잖아요. 대운이 지금 현재. 네. 그러면 뭐 술미형으로 해서 세운에 어쩌고 저기 수족을 좀 다쳤을 수 있었을까요? 세운에. 근데 대개 이제 세운에서 발동이 걸려. 그러니까 세운에서. 수족. 그러니까 무술련에. 무술련은 술미 갑술대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무술련에 수족을 다칠 수는 있어. 아니면 술미형 때문에 장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술미형 때문에 내 비견급제도 근도되지만 비견급제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서로 조정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는 거지. 선생님 세운 축토가 올 때 미토가 있을 때 축토가 올 때 발을 다치더라고요. 두 번 그런 거 봤어요. 축토가 왔을 때? 네 미토가 있을 때 축토가 오니까 발 다치더라고요. 발을 다쳤어요? 네, 아들이 두 번 다 이제 두 번 미토가 있는데 꼭 축토 있는 해에 두 번 다쳤거든요. 어릴 때 한 번 다치고 또 이번에 작년에 축토 왔을 때 또 다치더라고요. 원국에 술미형이 없으면서 미토만 있는데. 네, 10월생이 축토가 오니까 이제 네. 축중의 신금 미중 을목을 잘랐네. 발을 다쳤어요? 한 번 오토바이 발 다쳐서 이식 수술하고 작년에는 이제 부대에서 이제 군 입대했는데 이제 주방에서 일하니까 뜨신 물에 이제 뛰었어요 발등이. 또 그 자리가. 을목을 다치는데 이 축이 또 발이야. 축이 발이야 발. 허리도 다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축이 허리도 된다 그랬잖아요. 허리 다치더라고 보니까. 여자들도 운시가 축이거나 축토를 깔고면 반드시 허리 디스크 있어. 축이 허리도 돼. 허리도 되고 관절도 되고 대장. 동량도 된다 그랬죠? 실제 이분은 다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크게 다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술미하면 되나요? 어? 아니요, 장. 근데 술미 인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암에 걸린다. 술은 암에 인자인데 술미형 때문에 뭘 걸리겠어? 직장하면 걸릴 확률이 있겠지. 뭐 술이 있는 사람들 항상 폐 조심해라. 폐도 된대. 그럼 50이 걸리면 직장하면 걸릴 확률은 있겠죠. 그럼 50이 정축대운이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그러면. 좀 그렇죠. 예? 축술령, 중미충. 근데 그 또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예? 그리고 축술미도 되니까 아마 장애 문제는 일어날까? 그해 그 대운에 이제 축운을 만나겠지. 그때는 이분은 반드시 장애 문제가 와. 공부는 잘 안 했나요? 초등 때만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얘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를 좀 여자 때문에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여자 때문에. 왜냐면 이 계수하고 무기합을 했잖아요. 이 쟤잖아 쟤. 네. 연애 언니라고 공부 안 했잖아.
아니, 옛날 같으면 계속 오면 돈 때문에 학교 못 갔네, 그러면 맞아.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은 돈 때문에 못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그러면 맞을 확률이 높고. 여자 문제 있었을까? 중고등학교 때? 있을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았거든요. 술 마시고 뭐. 그래. 자기가 무기해보면 여자 때문에 공부 안 해. 이 청년이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잘 합니까? 네. 예의 바르고 잘 해요. 자,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누가 사주 하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적어놓고 시계.